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의상들이 많네. 아. 오, 이런 것도 예쁘다. 와, 이 의상들. 아, 이거 콘서트 때 의상. 야, 우리 음악 방송했던 의상들도 있고. 알록달록 우리 추억들이 가득하네. 위에 우리 앨범도 다 있어. 홀리데이부터 위 뭐 에브리데이 크로스 뭐 페이트 넘버 4. 근데 이렇게 무대 의상들과 또 크록스와 어떤 매칭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우리가 제철 위너 아닙니까? 여름 제철 위너. 봄 위너, 가을 겨울. 야. 수식어가 그렇게 되나요? 또 여름 하면 뭐야? 크록스잖아. 크록스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추억들도 되새겨 볼 겸 다음에 우리가 또 여름에 컴백을 한다면 그때는 크록스와 함께 이런 느낌으로 옷을 입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 옷들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자. 좋아. 그러면은 민호랑 승리니까 한번 먼저 보여줘. 여기 택에 뭐 팬분들이 뭘 적어놓은 게 있대. 이거 우리 콘서트 의상이잖아. 크로스 콘서트 오프닝 때 입었을 것 같아. 우리가 올 화이트로 시작했다. 이거 나. 너 이거 아이에 아니냐? 아이에 때 뮤비. 나 기억력. 오. 이거 나 에브리데이 때 입었다. 장승윤은 청청이 너무 잘 어울려. 지금도 청청이지. 진짜 이 의상을 보니까 에브리데이 때 음방했던 게 생각난다. 이거 이승훈 옷인 것 같은데? 에브리웨어! 노란 머리 때. 맞아. 또 뭐 없어? 콘서트 말고? 이게 굉장히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요게 밀리언즈 뮤직비디오 수트 입었잖아. 이너였어, 이너. 아, 예쁘네. 저거 우리 그 버버리 저거. 가요대전 때 아니야, 이거? 이너는 노래도 잘하는데 착장이 너무 이뻐. 그지. 야, 이거. 이거 내가 입었던 것 같아. 아, 김진우 워인 핑크 남방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진짜 요정이다. 아, 나 이거 기억난다. 뭔가 청바지 입고 입었을 것 같다, 그치? 이거 뭐야? 아예. 여기다 장갑. 맞아. 강승희는 저런 옷도 없는데 쟤 누가 입혔나? 참 감사합니다. 여기 숭숭 뚫린 거 그대로 입었습니다. 아니, 두 분도 한번 봐요. 속속들이 숨어 있다고.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거 승훈이 거네. 연말 시상식에서. 아, 이거 승훈. 후니 밀리언즈 후니. 아, 핑크머리 후니.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트로 뭔가 입었나? 이것도 누구 거야? 세트가 있나 봐. 이거는 승윤 카운트다운 했었잖아. 12월 31일 우리 콘서트 때 건 다 있네. 팬글 있는 것도 좀 걸쳐보자. 아, 이게 왜 팬분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 우리가 콘서트가 취소가 됐잖아. 그리고 우리가 브이라이브 했을 때 이걸 입었어. 이거 뚜두뚜두야, 뚜두뚜두. 아, 뚜두뚜두. 부티나 보이는데?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아. 민호 건 것 같아. 근홍 F4 같은데? Almost paradise.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두세요, 이제. 오케이. 야. 근데 우리가 또 이 의상이랑 또 크록스랑 또 믹스 앤 매치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네. 그럼 우리 형들 팀 대 동생 팀 해가지고 대결 구도로? 대결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때? 오케이. 승윤 민호 팀부터 한번. 좋아. 어떤 앨범 느낌? 힙한 느낌으로? 아, 저는 슈퍼 섹시하게 시원해 보이잖아. 오케이, 좋아. 자, 이렇게 난 짰어. 자, 이런 약간 여름에 좀 힙한 느낌과 함께 느낌과 이 패턴에 굉장히 화려한. 이쁘네. 페이즐리 패턴의 크록스와 46 사이즈 19 SS 이런 느낌으로. 승윤이는 뭐 됐어? 저는 여름에는 더워야 제맛이죠. 이열치열을 한번 해보겠다. 여기다가 이제 크록스를 신으면 색깔이 좀 세기 때문에 그냥 화이트 슈즈를 딱 이렇게 톤을 좀 다운 시키려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물론 안에 티셔츠는 입을게요. 저희가 이제 해볼게요. 오케이. 세입 너무 귀엽다. 이거 귀여운데? 아, 뭐 가져올까, 바지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서로 견제를 하면서. 진우 형 방금 그 바지 내가 어디서 입었던 건데? 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예요? 무대 의상 뚝딱인데요? 정말 각양각색이네요, 민호. 전 끝났어요. 그래도 또 톤을 또 맞췄어. 그럼요. 패턴이 몇 개야? 이건 한 2025년쯤에 이제 입을 스타일. 스타일링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훈련소에서 생겼어요, 제가. 이거 소화하면 진짜 이승훈 인정. 게임에서 그냥 아바타 랜덤으로 돌리기 해가지고 뜨는. 오케이, 저 끝났어요. 한국적인. 이거 아예 이승훈 의상. 맞아.
바지. 등록구랑 이렇게 해서 신발 요거 딱 이렇게 해서 롤업해서 이거. 롤업까지 한다고? 그럼 일단 의상은 우리 의상실에 좀 보내도록 하고 크록스를 일단 지비츠에 참을 좀 꾸며가지고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름 컨셉이니까 여름에 야자수. 나 그거 내 거. 야 이거 대박이다. 홀리데이다 홀리데이. 어? 내 거. 이번 컨셉이랑 잘 맞는 게 맞네. 각자만의 지비츠 참 배치하는 스타일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지향하는 타입. 신고는 제 걸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이렇게 심플하지만 포인트가 있는 느낌으로. Simple is the best. 저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초록색 바지를 골랐기 때문에 매칭이 될 만한 색깔의 것들을 좀 골랐고요. 그리고 여름을 표현한 뭐 야자수, 뭔가 민트, 그리고 여기 홀리데이. 이번 저희 앨범 딱 홀리데이가 있어가지고 유니콘. 생 유니콘 신어봐야지. 어린이 프로 하는 것 같은데. 어우 좋아 좋아. 민호 씨는 약간 스틸과 보석들의 향연이. 이번 컨셉은 반짝이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지금 민호 씨가 평소에 신고 있는 거 보면은 보석과 뭐 진주 뭐 이런 게 그냥 다. 저 끝났어요. 와. 이름 이니셜이나 줄임말 같은 거를 크록스 하니까 이게 내 건지 찾아보기도 편하고. 맞아 맞아. 저도 평소에 이렇게 훈이 이렇게 해서. 맞아 맞아. 평소에 신고 다니는 거 정말 이름이 딱 박혀 있어. 오늘은 좀 스페셜하게 우리 크록스를 이렇게 이니셜 시리즈로 해봤어요. 귀엽네 심플하고. 민호 씨는 뭐 조금 더 돼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저리 패턴이 굉장히 또 화려하기 때문에 톤 그냥 하나로 맞췄어요. 스틸로만 포인트로 너무 예쁘네요. 좀 주고 전체적인 무드를 좀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믹스가 되게끔 했습니다. 굿굿. 임준호 씨는 진짜 어떤 컨셉인가요? 아 사람과 스포츠인가요? 네 스포츠. 메시지가 있네요. 지구는 하나다. 원어. 페이스. 신발만 봐도 멤버 누군지 딱 알겠네요. 진짜 다른 스타일들이 나왔다. 이야 완성 완성. 되게 만족하십니까? 저는 승윤 씨 거 이거 마음에 드네요. 보트 같기도 하고. 물에 확실히 뜨겠는데. 이거 신는 순간 거의 뭐 19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승윤 씨? 비율 완벽해지죠. 야, 민호 씨는 이건 거의 뭐 무기인 거 같고.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입고 와볼 텐데 베스트를 한번 정해보자. 오케이. 진짜 다음 컨셉을 우리가 이걸로 가는 거야. 자체 투표를 해보자. 오케이. 그럼 한 명씩 입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복을 하러. Let's go. 네. What a, what a, what a, what a, what a. 예예. 다음 사람. 코빅이야 뭐야 이거. 백투더 밀레니엄 세기말 패션이죠. 안 더워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 팔에 쫙쫙 달라붙는 것이 아주 불편하지만 스타일링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없죠. 자, 다음 사람. 네. 와. 이러고 나가면 진짜 세상. 무슨 컨셉인지 잘 모르겠지만 괜찮지 않아? 롤업도 이렇게 크게. 와. 우리 진우 형이 굉장히 본인만의 패션 세계를 많이 펼쳐주셨어요. 아 멋있습니다. 자 대망의 주인공 신승훈 씨 나와주시죠. 파벌이 드라마. 저 발 뭐야 신발 뭐야. 저는 2030년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로 신발을 그때는 이렇게 두 개씩 신고 다녀요. 그 예비용 신발이군요. 좋은데요? 뒤로 넘어져도 바로 설 수 있겠네요, 신발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다리를 올려놔도 될 정도로. 예. 자. 뭐 벌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인들이 고르셨잖아요. 준우 형은 평소에도 나시를 안 입는데 오늘 왜 나시를 입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자. 네. 뭐 저도 저지만 우리 형들은 본인이 알아서 벌칙 의상을 조금. 아니요. 이거 어디까지나 앞으로 미래의 여름 스타일링 제안이니까요. 저희 이제 앨범 컨셉을 그렇게 가도 되는 부분이 미래에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뭐지? 쉽지만서도 그걸 또 우리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낼 수 아는. 오케이. 와라! 와라! 두 분은 과거의 스타일링을 재현을 해주셨고 우린 앞으로 미래의 스타일링을 재현. 그래.
진우 형은 더 과거로 가신 것 같은데. 아예 이거는 이건 한 40년 후에 살고 싶지 않은 미래인데요. 아 그럼 깔끔하게 투표를 해봅시다. 우리는 중복 투표가 가능합니다. 우리 다음 앨범 컨셉으로 진우 형의 어떤 저런 컨셉 자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아 우리 그래 눈 감자. 우리 눈 감고 자 이승훈 씨의 룩이 다음 컨셉으로 괜찮겠다 하시는 분. 네 되셨고요. 송민호의 느낌이 괜찮겠다. 거수해 주십시오. 네, 강승윤의 느낌이 괜찮겠다 싶으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네, 자 여기까지. 아, 자 투표가 다 완료가 됐고요.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됐나요? 예! 누구야? 야, 아 다들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끼리. 아니 이승훈 말고 누구야? 야. 미래를 볼 줄 아는구나 이 친구들이. 아 아니야. 너가 들었지. 나 아니야. 너가 들었잖아. 김진우가 들었단 말이야. 아, 김진우가 들었어? 미래 스타일링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싫어 나 이거 입기 싫어 엄마. 퓨처리즘으로. 나 이거 입기 싫어. 이게 어떻게 퓨처리즘이야? 아 너무 싫어. 퓨처리즘으로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델로서 지금 크록스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스타일링 나쁜가요 지금? 네 괜찮아 재밌어요. 아 그래가지고 평소에 승윤 씨도 뭐 크록스를 이용해서 여름에는 뭐 어떤 스타일링을? 아 저는 진짜 요즘에 확실히 많이 신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이기도 하고 크록스가 한 세 종류가 작업실에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입고 간 옷에 맞게 크록스를 신고 다니는데 진짜 편해. 양말을 잘 안 신게 되는. 그치. 저는 지금 양말을 1년 만에 신는 것 같아요. 송민호 씨가 양말 신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크록스를 저는 양말이라 칭하거든요. 양말을 두 겹 신는 거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이제 캠핑을 주로 다니기 때문에 크록스는 진짜 거의 뭐 생활이죠. 저도 이제 보통 이제 운동하러 갈 때 크록스를 많이 신다 보니까 스웨트 팬츠라고 하죠. 고무줄 바지 같은 거 이렇게 편안한 느낌으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진우 형은 뭐 그냥 계속 신고 다니잖아요. 항상 그냥 신고 다녀서 진우 형이 예전에 크록스를 몰랐을 때는 항상 그 신발을 뒤에 꺾어 신고 다녔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은 팬분들이 마음에 아파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크록스를 만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나요? 그렇죠. 근데 진짜 좋은 게 크록스는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걸 동계 캠핑할 때도 크록스 자주 신거든요. 안에 털 있어가지고 편한 데다가 따뜻하니까 편리하지? 네, 불편 편리. 갑자기 뭐예요 방금? 마술쇼 같은데 얼굴이 바뀌는 마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우리 라이프에 그렇죠. 스며든 네, 느낌이 네. 드네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 진짜 편해. 맞아요. 저는 운전할 때 크록스를 항상 신는데 운전 모드는 오른쪽 발만 이렇게 딱 뒤에. 그렇지, 그렇지. 야, 야. 운전 모드.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지금 공감돼가지고. 운전 모드. 운전 안전을 위해서 또 벗겨지면 안 되니 위험하니까. 뒤에 밴드를 이렇게 착용을 해서 네. 딱 하잖아요. 아, 발 진짜 편해요. 아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예전에 이런 옷들과 이렇게 네. 매칭을 해보면서 옛날 추억도 추억. 새록새록 떠오르고 재밌었네요. 너무 좋다 근데 앨범들도 사실 이렇게 다 있는 거는 진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나요? 저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네요. 저는 이런 미래라면 가고 싶어요.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또 투표로 1등을 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한 표를 더 주셨나요? 제가 줬어요 제가. 안쓰러워가지고 줬어요. 저보다 더 안쓰러운 것 같아가지고. 고마워요. 역시 우리 착한 우리 큰형이.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크록스와 함께 위너만의 새로운 여름 스타일링법을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록스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스트스백고요. 감사합니다. 크록스 What up, what up, 크록스.